적당한 길이로 테이프를 뜯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테이프의 끝을 감으려고 하는 손가락에 관절 안쪽부터 이제 감아줍니다. 감아주면서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다시 두 번째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이제 넘어온 테이프의 끝을 처음 감아준 손가락으로 가서 손가락 위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스파링하면서 테이프가 이렇게 말려서 뜯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이제 손가락 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떠있는 테이프의 양면을 꾹꾹 눌러줍니다. 앰피비언 테이핑 방법인데요. 양서류. 손가락의 움직임이 그립을 잡거나 할 때 움직임이 둔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껴지는 부상 위험이나 이제 관절이 꺾이는 부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요. 그립 잡기도 쉽고 아마 주짓수를 하는 데서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주는 그런 테이핑 방법입니다.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아마 편한 느낌을 더 줄 수 있을 겁니다. 테이핑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좀 더 쉽게 테이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Amphibian Taping.